안녕하세요. 남양주점집 매야당의 매야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또 6월, 7월 네. 또 이제 이렇게 운세를 또 봐주시기로 하셨는데, 네. 이번 띠는 어떤 띠인가요? 이번에는 이제 용띠하고 대망의 뱀띠. 뱀띠. 뱀띠분들. 저도 이제 알기로는 혹시 뱀띠가 뭐 악삼재라고 들었는데, 네, 삼재삼재 악삼재예요. 어떻게? 우선에는 이제 용띠. 용띠. 뜻이 있는 사람은 이제 좋은 자리나 취업과 승진과 명예가 올라가는 시기가 됐어요. 6월, 7월에. 지난 시국에는 이제 허탈하고 되는 일이 자꾸 꼬이는 형국이셨는데요. 그래도 희망이 있으니까 포기 마시고 이제 바라는 목표를 향해 매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좀 장사가 잘 되시고 좀 실업자는 취직의 즐거움이 조금 있으니까 기인이 도와주는 형국이니 티끌모아 태산. 할수 있겠죠? 티끌이라도 모으려면 또 건강하셔야 되잖아. 티끌이라도 모으려면. 그럼 이제 건강운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소화기들이 용띠분들 조금 안 좋으신가 봐. 그런 것 같아요. 건강운은 이제 위장장애? 좀 심장병, 상한 음식, 이런 것좀 각별히 조심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재물운 같은 경우에는 내가 투자하고 이제 좀 실행을 하시다 보면은 재물의 이득이 좀 생기시겠는데요. 애정운을 좀 보자면요. 가정에 대해 화목이 우선순위가 아닐 듯 싶어요. 전배하시냐 맨날 가정하고 그러잖아요. 서로 내가 등을 돌릴 수 있으니까 서로가 이제 조심을 좀 하셔야 할듯 싶고, 미혼자는 다음 기회로 밀어주셨으면 합니다. 좀 큐피트의 화살이 조금 부실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악삼재, 악삼재. 아, 이제 뱀띠. 연초에들 많이 많이 이제 들으셨잖아요. 뱀띠들 이제 악삼재다 하면서 이제 힘내시고 이제 기운 내시고 이제 아무리 삼재라 해도 내가 12달 다 죽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도 평소에 내가 조금씩이라도 이제 좀 선행을 좀 베풀어서 그런가 좋은 덕이 쌓여서 이번엔 덕좀 보시겠어. 전반기에는 다소 달갑지 않은 일들로 이제 뭐 겪었으나 전화위복의 기회가 온것 같아요. 아울러 내가 이제 심신의 안정이 돌아오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뜻이 뜻을 이룬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 초심을 절대 잃으시면 안 돼요. 건강운을 보자면은, 이제 여자 남자 관계로 건강에 적신호부터 건강운을 들여다보자면, 여자분들은 이제 자궁증이 좀안 좋으시고, 그다음에 남자분들은 전립선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 그래도 내가 내 건강에 체크는 한 번씩 하고 지나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다른 걸로 좋다 보니까 이쪽 건강으로 조금만 안 좋네요. 재물운을 조금 보자고 하면은 자금의 이제 여유와 재물의 이득으로 지갑이 이제 두둑해지셨어. 내가 선행을 그동안 좀 베풀었던 게 있나 봐요. 선행 끝에 좀 덕이 온 거니까 어려운 이들에게 베풀면은 더욱더 좋은 덕이 쌓이지 않겠나 하는 또 생각이 또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애정운을 좀 보면은 사랑에 빠지면은 모든 걸다 걸어 그냥. 다 거세요. 이루어져요, 정말. 애정 표현을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어. 뭔가가 뜨뜨미려하고 뜨뜨미려하고 하면 안 되거든. 왜냐면 이번에는 큐피트의 화살이 튼실한 게 아주 보기 좋아. 근데 생각보다 그래도 네. 뱀띠 분들이 6, 7월에 그래도 꼭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악삼재에서 내가 12달 다 죽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치. 그나마 좀 6월, 7월에는 내가 그래도 숨을 조금 쉬겠어. 그렇게 해서 내가 숨을 쉴때저 하나하나 전반을 이렇게 좀 다듬어 가면서 나머지 달도 좀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오늘은 이제 매화신녀가 이제 용띠하고 뱀띠 분들 이렇게 두 띠들 운세를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말띠. 그다음에 양띠, 이런 두 분의 이제 운세를 또 찾아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